안녕하세요, 드렁재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마트폰 사진을 보면서 형태 잡는 법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형태 잡는 법을 사용해서 그려놓은 스케치에 톤을 넣어서 묘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묘사 과정을 보면서 영상 중간에 중요한 스킬을 알려드리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바라 팔비님을 그려보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형태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정확한 형태를 잡는 데는 비율을 정확하게 나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눈 비율에 맞춰서 기울기와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그림으로 그리면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에 영상에서 알려드린 여러 가지 내용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림의 전체적인 조화입니다. 아무리 닮게 그리고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형태를 잡았다 해도 그림 속에서 조화가 맞지 않으면 형태가 어딘가 모르게 이상해집니다. 폰 속의 사진을 빠른 눈 움직임으로 수없이 비교해 가면서 그림으로 옮겨 그렸다 해도 어딘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상을 보고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린 그림 안에서 서로 조화롭게 어울리도록 그려야지 형태 스케치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그린다고 할 때 너무 눈만 예를 들면 딴 데가 삐지니까 코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코를 들면 들창코죠. 스케치를 다 하고 묘사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할 때 코를 아주 정확하게 비율에 맞춰서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스케치한 그림을 보면 왠지 코가 조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정확하게 그린다고 해도 약간씩의 오차는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우선 한 번 더 측정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한다고 측정해보면 틀린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계속 수정하느라고 오래 붙들고 있어도 해결이 안 납니다. 이럴 땐 과감하게 사진은 무시하고 그림만을 보면서 그림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림 속에서 비율을 따져봤을 때 코가 큰지 작은지 콧구멍이 벌렁거리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봐도 코가 크다고 느껴지면 측정한 것은 무시하고 그림 안에서 서로 비율이 맞게 조화를 맞춰주는 겁니다. 크게 느껴지는 코는 줄이고 넓은 콧구멍은 작게 시술해 주는 겁니다. 콧구멍이 작아지면 콧바람도 약해지겠죠.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당나귀라고 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코가 커져서 상대적으로 눈이 작다면 눈을 좀 더 크게 앞트임 뒤트임 해서 왕눈이로 그려줍니다. 그러면 그림 속에서 조화가 맞춰져서 측정해서 그린 것을 보강해 주기 때문에 형태가 더 정확해집니다. 물론 이 방법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였을 때 효과적이긴 하지만 입문 단계에서부터 측정하는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그림 안에서의 조화를 맞추는 훈련을 해주면 눈 훈련도 함께 되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완벽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코가 큰 사람을 예전에는 코주부 코봉이라고 하다가 응팔 이후에는 코크다스라고 하죠. 데코레이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확실히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그림 핑계를 대지만 아무래도 평소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는 탓이 크겠죠. 최근에는 폰으로 웹소설 읽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어릴 때는 읽지도 않던 무협소설을 폰으로 읽고 있습니다. 장시세가 호위무사와 무당기업이라는 무협소설을 읽고 있는데 졸라 재밌습니다. 장시세가 호위무사는 웹툰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혹시 무협 좋아하시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무협소설을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단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런 걸 왜 읽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제자를 통해서 우연히 한 편 읽게 됐는데 무협지 나름의 엄청난 매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가리늑과 푹 빠져버렸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고 외출이 힘든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무협지의 매력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 중입니다.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무협지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잘 안됩니다. 지금 보는 것만 다 읽고 나면 좀 독하게 폰 사용 시간을 줄여봐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더 열심히 많이 그려야겠다고 지키지도 않을 결심을 해봅니다.
형태를 정확하게 잡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주변에 조언을 구할 데가 없는 초보자나 독학하시는 분들의 경우 스마트폰을 활용하시면 좀 더 정확한 형태를 잡는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얘기를 장황하게 해놓고 결국 또 스마트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 1편에서 알려드린 방법으로 스마트폰 사진을 보고 형태를 잡고 난 다음에 형태 스케치 그림을 폰으로 찍어서 폰 화면으로 형태 스케치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을 보는 시점과 관점이 바뀌면서 자신의 그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관찰해 보면 더 좋습니다. 원래 남이 잘못한 건 눈에 잘 보이죠. 다른 사람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보면 몰입해서 그릴 때는 아무리 해도 잘 보이지 않던 것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게 되면서 그림에서 어색한 부분이나 틀린 부분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을 바꿔서 틀린 부분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과정을 진행하면 더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폰에서 처음 보고 그린 원본 사진과 형태 스케치 사진을 나란히 놓고 확대해서 번갈아 가면서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활용해서 좀 더 세밀하게 형태를 수정해 나가면 아주 정확한 형태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확인해 나가는 과정 외에도 형태 잡을 때 반드시 필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 중요하듯이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못 그리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경력이 짧아서 그림이 잘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축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초보자라고 해서 독학이라고 해서 주눅들거나 소심해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그림을 진행해 나가야지 그림 실력이 빨리 좋아집니다. 그림이 잘 안 나올 때는 그리는 과정을 즐기면서 다음에 더 잘 그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심하게 위축돼서 그리면 그림도 소심함이 묻어나서 조잡하게 나옵니다. 그리는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림은 작가의 많은 것을 보여주는 창의 역할을 합니다. 과감하고 시원시원하게 그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가르치다 보면 수정하기가 두렵다거나 망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림이 벌떡 일어나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그림을 망친다고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좀 못 그리면 어떻습니까? 점점 더 잘 그리게 될 거라는 걸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려야지 100%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를 야구에서는 할푼리로 표현하죠. 10%를 할푼리로 하면 18이죠. 이런 10%. 바바라 팔빈의 바바라는 제대로 보라는 뜻이죠. 마 좀 바바라. 헐. 바바라는 붓으로 유명하죠. 바바라 담비털 붓이 한창 인기 좋을 때는 담비들이 털 다 뺏겨서 홀딱 벗고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휴지를 사용해서 문지를 때는 광범위하게 전체를 문지르지 마시고 휴지를 작게 접어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문질러 나가는 게 좋습니다. 전체를 문지르는 게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조금씩 필요한 부분을 문질러 주는 것이 세밀한 표현을 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휴지로 3번 이상 문지르면 눈에서 진이가 나옵니다. 화이트펜으로 하이라이트를 그린 다음에는 흰색이 너무 튀지 않게 붓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정리해 줍니다. 밝은 머리카락은 얇은 지우개를 사용해서 날카롭게 지워서 표현합니다. 얇은 지우개가 없을 때는 제도용 지우개를 뾰족하게 잘라서 사용하면 됩니다. 미술용 지우개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미술 지우개는 무른 편이라서 뾰족하게 잘라도 약간 굵게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얇은 머리카락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주 얇게 지울 때는 제도용 지우개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휴대폰 사진으로 형태를 잡는 방법과 형태 스케치에 톤을 올려서 묘사하는 과정을 바바라 팔빈님을 그려보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격려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